우리들은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후회하곤 합니다.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첫 찬송 95장의 3절에 보시면 길도 없이 거친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가 조롱하도다. 우리가 자신을 볼 때 정말 참 한심하다는 느낌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은 유혹받을 때마다 우리의 나약함을 절실히 경험합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와 정면으로 대결했던 디트리히 본헤퍼는 이 사악한 유혹, 이 악한 템테이션이 끼치는 영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내면에는 급작스럽고 격렬한 욕망을 향한 이 잠재된 눌려있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불가학적인 힘으로 욕망이 육신을 휘어잡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은밀하게 그리고 사그라지는 불길이 막 우리 육신의 욕망에 타오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적인 욕망이든 야망이든 허영심이든 복수심이든 명예욕, 권력욕, 탐욕이든 상관없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 안에서 다 사그라지고 우리는 피조물 속에서 모든 기쁨을 찾는다. 이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 우리는 명확한 분별력과 결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저 이렇게 빨간 선을 타고 그 사해 북쪽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장소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에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끌려서 그 옆에 보통 유대 광야라고 하는데요. 그 유대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조금 위쪽 사해 요단강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는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능력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악마가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여전히 원수마귀가 공격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려는 중에도 원수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을 공격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2절에 보시면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도 한 40일 같이 여행을 하면 조통감정이 사라질 판입니다. 그죠? 그런데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유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돌이 많고 메마른 경사지였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은 잘 찾아오지 않는 지역이었고요. 주로 강도나 혁명가 이런 사람들이 은닉하기 위해서 찾던 지역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며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예? 악마와 함께 있었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하는 악마와 함께 있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떤 형편이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보통 이런 걸 평행구라, parallel text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금식하셨다 썼던 그 단어는 헌신을 목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금식을 할 때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영적인 헌신을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악마와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신 말씀이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온몸을 입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으시오. Full armor of God. 그걸 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세히 소개한 다음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기도로 나아갈 때 악마를 물리칠 수 있고요. 기도로 나아갈 때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들에게 가서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에 보면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참 처참한 일입니까? 아이가 불 속에 뛰어들고 물 속에 뛰어들고 그게 귀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그때 이제 그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집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여쭤보았어요. 아, 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았는데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불륜은 이런 악한 귀신은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다른 고대 사본에는요 기도와 금식으로 아니면 쫓아낼 수 없다 했습니다. 영적으로 악한 세력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육체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가서 예수님이 이런 준비를, 영적인 싸움의 준비를 이제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했다고 하는 것이 1, 2절에 말씀하시고요. 3절에 이제 첫 번째 악마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더러, 이 여기 막 널려있는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1장서부터 보았지만 우리 3장에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방문했을 때 자신의 입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찌 알지 못했습니까? 그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또 세례받으신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1장, 2장, 3장이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고백하시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4장 들어오자마자 원수마귀가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찔러보는 거잖아요. 악마는 이렇게, 사탄은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어느 곳으로도 누릴 수 없는 얼마나 굉장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악마는, 사탄은 우리들의 심령에 이 확신을 흔들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우리는 보통 그럴 때는 내가 하는 이 꼬라지를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어림도 없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의 부족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면서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효가 된다, 그런 것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원수마귀는 이걸 흔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방황할 때, 죄악 가운데 어려워할 때, 그때 공격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예수님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다른 시험을 했는데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봐라. 이 널려있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보라. 돌로 빵을 만들어서 이 배고픈 백성들을 먹여서 네가 하늘에서 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좀 증명해보아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돌들을, 널려있는 돌을 빵으로 더 만들어서 메시아인 것을 온 만방에 선포하고 메시아로 등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얼마나 굉장해 보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 그것은, 그것을 통한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것과는 영 동떨어진 지금 이렇게 돌을 순식간에 빵으로 만들어서 네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떡으로 빵으로 하는 방법, 우리 말하는 물질로 돈으로 해결하는 길, 정말 빨라 보이지만요, 빨리 망하고 힘들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생소한 나라 조선에 왔습니다.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의 해외 선교부에, Foreign Mission Board에 경험 많은 선교사로부터 좀 어떻게 선교하면 좋겠나 우리에게 알려달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부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고 선교 방법론에 관해서 논문까지 발표했던 이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존 네비우스를 한국에 1890년에 파견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선교를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것들, 방법론을 강론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또 유명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 네비우스 선교사가 그 말씀했던 것은 중요한 게 자립으로 전도하고 자립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자립으로 선교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예배당이 신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당시 조선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이 헌금해서 건축해야 한다 했습니다. 가난했던 조선의 목회자들 결코 그 사례비를 외국 선교사들의 보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초대 한국 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교회를 자신들의 힘으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이런 자립정신이 오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기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외부에 간설받지 않고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 그리고 원조받지 않고 자기 교회를 운영하는 자립,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전, 스스로 전도하는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물질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훈련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원수마귀가 대답한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할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4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이 어떤 문맥 속에 있는 말씀이냐면요, 신명기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온 동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그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40년입니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시켜서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빵을 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실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시키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신들의 속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8장 3절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주님께서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컨텍스트에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에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낮추시고 굶기시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돌을 떡으로, 돌을 빵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자신의 생각대로 돌을 빵으로 쫙 만들어서 짠하고 등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니까 5절에 악마는 예수를 그 다음에 높은 데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뭐 높은 곳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성전을 짓고 성전 꼭대기에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예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내가 내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 나를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원수마이가 얘기한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가 다 내 것인데 이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 수 있으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같이 욕심과 야욕으로 살아가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삶,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 고통, 아픔의 길 잊어버리도록 이야기한 겁니다. 굉장한 유혹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고난, 아픔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 굉장한 거 다 박수 받는 자리 전부 다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우상 섬기는 것을 사용하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 하시는,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계략으로 성공을 도모하고 자리에 연연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원하는 내가 방법으로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박수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는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는 성공이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만들어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시니까 이번엔 악마가 9절에 보시면 그를 죄송합니다. 아까 그 성전에 높은 그 산에 올라가서 하고 이번에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아까 이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만국을 하고 이번에는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어 보아라. 뛰어내려 보아라. 이 두 번째는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렇게 유혹한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이번에는 원수마귀도 성경을 갖다 들이댔어요. 10절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또 그들이 손으로 천사들이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요. 만일 그 뭐 성경엔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가 무슨 절기 때였으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왔겠죠. 그러나 절기 때가 아니더라도 일반 때라 보통 때라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대기에서 사람이 뛰어내려서 무슨 배트맨이 내려앉듯이 사뿐히 땅에 내려앉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를 당연히 영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쉽게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자신을 순식간에 능력자로 만들어서 이 고난을 받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다 잊어버리도록 한 겁니다.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거 다 잊어버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유혹을 한 겁니다. 이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시험이 그 구약에 보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텐트를 쳤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보통 큰일이 아니죠. 그래서 백성들이 몹시 목이 말라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뿐만 아니라 집 짐승까지 다 이제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하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 태세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도대체 계시긴 한가 계시는가 안 계신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맞사라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렇게 목마를 수가 있는가? 주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시험은 하나님께는 이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물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경험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이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이것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돌이키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물어야 맞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면 땅에 사뿐히 앉을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너하고 충돌해서 죽을 거다. 이런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래서 악마가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님에게 떠나 있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악마의 시험이 계속된 시험에서 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일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주를 찾았사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범죄치 않으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방어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심령에 기록하였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땅에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을 때 계속해서 유혹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겠습니까?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기는가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이기는 거잖아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방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유혹에서 이기하는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일 설교 말씀마다 묵상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원수마귀가 공격할 때 말씀으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넘어진 것도 많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도록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힘들어할 때 원수마귀가 계속 공격해오는데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이제 악마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겨내신 이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심령에 새기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주 앞에 그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죄악된 것, 잘못된 것, 방황했던 것, 욕심을 따라 행했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